메인보드 판매량 1위, 그래픽카드 판매량 역시 1위, 기가바이트나 MSI 등 경쟁 브랜드들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PC 부품뿐 아니라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주변 기기나 노트북 사업으로도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둔 브랜드죠. 바로 에이수스. 오늘은 에이수스의 역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에이수스가 언제 창립했고 어떻게 성장하여 현재의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에이수스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9년 4월 2일 타이페이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에이서에서 근무하던 몇몇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결심하고 나와 새로운 회사를 세웠는데요. 원래 회사명을 페가수스로 지으려고 했으나 고유명사는 기업명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앞에 알파벳 3개를 삭제해 에이수스라고 브랜드명을 명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94년 회사의 정식 명칭인 화석 전내 고유분유 항공사의 앞 두 글자인 화석이 뜻하는 화려하고 크다 라는 뜻을 국제적인 감각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 하며, 중화권에서는 아직도 에이수스가 아닌 화서로 부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에이수스를 설립한 이들은 첫 사업으로 메인보드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8개월 뒤 메인보드 두 종류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20세기 최고의 PC 브랜드였던 IBM 컴퓨터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었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성공시킨 에이수스는 1992년에 아식에서 개발한 IC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스카시 인터페이스를 출시한 뒤 인텔과도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1993년 고급 인텔 펜티엄 메인보드를 출시, 1995년도에는 듀얼 소켓 인텔 펜티엄 메인보드를 출시하며 세계 최고의 메인보드 제조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1996년에는 듀얼 펜티엄 CPU를 지원하는 최초의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출시하며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이후 에이수스는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메인보드 제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메인보드와 실험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에즈락을 설립했고, 2004년 세계 최초로 멀티 GPU 메인보드를 출시, 그리고 2009년에는 스마트폰 앱을 갖춘 메인보드를 출시한 것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또한 에이수스는 각 메인보드마다 특색을 살려 시리즈화했는데요. 당장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만 봐도 2006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해 오버클럭과 게이밍에 특화된 ROG 시리즈, 2009년부터 출시된 가성비 게이밍에 특화된 터프 시리즈, 2017년 인텔 200 시리즈 칩셋 출시로 개편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메인보드가 된 프라임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메인보드, PC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필수 부품이지만 케이스 안에 갖춰져 있어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인데요. 그 부품을 저렇게까지 응용해 개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이수스에서 제조한 메인보드는 전반적으로 좋은 부품을 쓰며 안정적이고 불량률이 적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수스의 메인보드가 항상 호평받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임 시리즈의 A320 보드들은 출시 때부터 꾸준히 저가형임에도 전원부 품질이 좋지 않다는 평을 받아왔고, 2018년 인텔 9세대와 동시에 출시한 Z390 칩셋 메인보드는 가성비가 전에 비해 급락하고 최고 성능이라 하기엔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더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물론 2019년 4월에 출시한 터프 시리즈의 B450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전원부 품질이 대폭 강화되었고, PBO를 켠 상태에서도 전원부에 무리 없이 실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좋은 품질과 안정적인 성능으로 유저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격 대비 전원부 품질 면에서 라이벌이라 여겨지던 MSI B450M 박격포가 부팅 이슈 장기화로 인해 인식이 나빠진 영향으로 대체재가 없어져서인지 2020년 2월 이후로 가격이 비싸지더니 3월 이후로는 품질 대비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수스의 설립과 세계 최고의 메인보드 제조사로 이름을 떨치기까지 겪었던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에이수스는 온갖 다양한 PC 기기를 다룬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이번 메인보드만큼 유명한 기기가 어떤 계기로 제조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계속 보시죠. 1996년 에이수스는 급격한 성장세를 겪고 상장회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노트북을 제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 후에는 7년간 새로운 노트북을 출시하지 않았지만 2000년부터는 중국, 미국을 포함해 5개국의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출범을 준비하는 동시에 2002년에 PDA를, 2003년에는 3G 플립폰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었죠. 그리고 2004년 마침내 에이수스는 새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내장 TV 튜너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이었죠.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에이수스는 거의 찍어낸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다양한 노트북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참신한 비주얼을 가진 노트북도 많았죠. 2008년도에 출시된 대나무로 만든 밤부 시리즈, 2015년도에 출시된 노트북의 수냉쿨러가 달린 ROG GX700이 특이한 노트북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2011년부터는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의 시리즈화도 시작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으로는 총 4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세계 최초의 울트라북으로도 불리는 고성능 노트북 젠북,
에이수스의 가성비 시리즈이자 대표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비보그,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위한 ROG 시리즈, 그리고 영상 편집자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노트북 시리즈인 프로아트까지 4가지 시리즈가 현재까지도 출시되고 있는 에이수스의 노트북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노트북을 단기간에 생산하니 노트북 제조 기술이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수스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삼성이나 LG 등 국산 브랜드의 노트북이나 맥북을 주로 사용하지만 해외에서는 에이수스 로고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카페 같은 데를 가보면 사무용 노트북으로 비보그 쓰는 유저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죠. 영향력 있는 랩탑 리뷰 사이트에서도 호평이 많다고 하니 에이수스의 노트북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노트북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에이수스라고 하더라도 호평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으로 노트북 부팅 시 CMOS 부팅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OS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철수한 노트북 시리즈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반부 시리즈도 현재는 단종되었고 대표적으로는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아톰 CPU를 사용한 시리즈였기 때문에 파트너사인 인텔의 압력을 받아 모든 제품의 사양이 낮은 것으로 유명했죠. 물론 낮은 사양임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출시해서 2010년대 초반 넷북 유행을 연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던 분들이라면 넷북을 사용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넷북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리즈의 판매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에이수스에서 수십 종의 상품을 출시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나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던 이 시리즈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이 시리즈보다 성능이 좋은 저가형 노트북의 출시, 휴대하기 더 편한 태블릿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결국 에이수스는 2013년 1월부로 이 시리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에이수스의 몇몇 노트북에 문제가 있다 해도 모든 에이수스 노트북이 안 좋은 성능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이수스 노트북은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무용 노트북이고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비보북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예쁘니까요. 성능이 좋지 않다면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에이수스 노트북을 이렇게나 흔히 목격하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에이수스의 사무용 노트북 판매량이 좋은 건 알겠는데 사무용만 있는 건 아닌지 아니냐는 질문이겠죠? 맞습니다. 성능이 좋은 게이밍 노트북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은 어떨까요? 사무용 노트북처럼 높은 판매량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컴퓨터 브랜드가 게이밍에 주력하듯 에이수스 역시 게이밍 전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ROG와 터프죠. ROG는 메인보드와 노트북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됐었죠. 이 두 브랜드 중 이번엔 RO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G에서는 게이밍 노트북과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나 마우스, 키보드 등의 주변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시되는 모든 제품들은 일반적인 에이수스 제품에 비해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하이엔드 스펙을 탑재해 출시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PC 부품계에 AMG라는 별명이 붙은 걸로 봐서는 이 제품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대충 예상되시죠? 그럼 ROG 브랜드는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고 이 브랜드 제품의 구체적인 성능은 얼마나 되는 건지 영상 보시죠. ROG는 20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오버클럭커와 게임 매니아를 위해 설계된 메인보드도 출시했죠. 2008년엔 그래픽카드를 제조하는 것으로 그래픽카드 산업에도 진출하는데요. 여기서 제조하는 그래픽카드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1위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팩토리 오버클럭이 꽤 높게 세팅된 것이 그 판매량의 원인 중 하나죠. 디자인이 예쁘다는 평도 한몫하고요. 측면에 LED를 적용해 부팅이 되면 예쁘게 빛나는데 구매자로 하여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욕을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게이밍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를 주로 제조하던 ROG는 2011년 게이밍 데스크탑과 헤드셋도 출시했고 2015년엔 게이밍 노트북 산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산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미 2007년에 에이수스에서 세계 최초로 게이밍 노트북인 G1을 출시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ROG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을 때 타사 제품에 비해 상당한 네임밸류를 얻었고 최고의 쿨링 성능과 가성비가 MSI, 세이거에 육박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 판매량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보여준다고 하니 이 분야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 알 수 있겠죠? ROG의 사업 확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엔 게이밍 마우스와 키보드, 모니터 사업에 2018년엔 파워 서플라이와 쿨러 산업에도 진출했죠. 2018 컴퓨텍스 전시회에서 게이밍 스마트폰까지 발표했으니 이쯤 되면 거의 게임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전부 제조, 판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ROG를 ASUS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으며 PC 부품과 완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중 가장 많이 신뢰하고 있고 많은 게이머들이 ROG 컴퓨터를 구매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현재 스마트폰을 제외한 ROG 제품 대부분이 한국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는 대부분 갤럭시나 아이폰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한다고 해도 판매가 된다고 보긴 어렵죠. 그래도 그 외의 제품들의 인기가 좋으니 특히 2022년 국내 커머셜 및 게임용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의 뒤를 이어 2위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니 ASUS 제품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화려한 디자인과 안정적이고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호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ROG가 하이엔드급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 비싼 가격대를 형성 중이니까요. 또한 2022년 11월에는 스크래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상코인 채굴붐이 불어 그래픽카드 고장이 잦긴 했지만 새 제품의 스크래치까지 거부한 것은 심각한 과잉 대응이라고 여겨집니다. 올해 5월에는 한 영국 ASUS 홍보 담당자가 유튜브에 돈 주고 리뷰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논란이 생겼었죠. 이 논란에 대해 ASUS의 대처 방안이 과관이었는데요. ASUS는 이 발언을 올렸던 테크 전문 매체 킷구루에 대해 CES 2023에서 ASUS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하지 말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네요. 물론 이러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ASUS의 가성비 제품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편이고 ROG 같은 하이엔드급 제품들도 가격이 비쌀 뿐이지 비싼 만큼 좋은 부품을 쓰다 보니 성능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고 디자인 면에서도 건빨 조합으로 여러 멋진 색조합과 LED도 빛나기에 충분히 멋있고 화려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오늘 ASUS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989년부터 2023년까지 ASUS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전세계적으로 컴퓨터 판매 분야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대만,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체코도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한국, 일본, 미국을 포함해 총 58개국의 지사를 두고 있죠. 또한 현재 시가총액은 2822억 대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동종업체이자 글로벌 브랜드인 기가바이트와 MSI가 각각 1830억, 1406억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것을 보면 ASUS의 대만 내 입지는 알만하겠죠. 실제로 ASUS가 노트북 시장을 개척하자 다른 경쟁사들도 노트북 제조를 시작하여 노트북 시장에서 점차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기술을 개발하면 경쟁사 간의 기술 경쟁을 촉진할 만큼 ASUS의 대만 내 입지는 막강합니다. 다만 공유기나 NAS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은 가격에 비해 사양이 떨어지는 편이고 공유기는 IP타임 중급 모델보다 전파 범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직 네트워크 쪽은 좀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제품들은 타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게이밍 컴퓨터 분야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죠.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전문가들 대상으로 만든 프로아트 시리즈의 제품들 역시 전문가용 제품 중에선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와 디자인이 깔끔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SUS는 여전히 참신하고 독특한 제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트북용 라데온을 3개나 갖다 붙인 제품이나 스마트폰으로도 태블릿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걸 보면 실험 정신도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구매 시 나는 가격 상관없이 최고의 제품을 사서 쾌적한 환경에서 컴퓨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SUS가 최고의 선택지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